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.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어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. 전기 승용차는 가격이 5,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% 받도록 조성됐습니다.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의 기준선이 5,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상향됐습니다.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,500만 원 이하로 유지됐습니다.